자, 여기는 지금 뮤튜디오입니다. 여기 뮤튜디오에서 수업파트 본방을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재밌게 봐보시죠. 여기 디벤뎁 공주님들이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디벤뎁이라! 어때요? 첫방 왔는데? 어때요? 디벤뎁 화이팅! 자, I'm ready. I'm ready. You ready? Ready. Yeah. We ready. We 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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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글로벌 춤추. 이야킴 해, 원빌리아, 걸스틴 해, 미라나 해. 파이트 존입니다, 여러분. 파이트 존이에요. PTSD가 오면서 약간 좀 그러하네요. 세배한자는 자비 없는 굴욕과 맞아야 합니다. 아 근데 굴욕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진짜 그런데? 인생에서 내가 진 게 아니잖아. 잠깐만요. 잠시 잡아. 원래 이렇게 대화하는 반응. 네, 저는 대화하듯이. 지금 명미나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 잠깐만 들고 싶어요. Who is the queen? It's me, 요즘 조이해. 미치겠네. 여기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You ready? Fight. 근데 진짜 아무나 우승하세요. 몸도 마음도 다치지 말고 아무나 이기세요 진짜. 만약에 혼자 봤어도 이렇게 막 혼자 얘기하는 거. 어. 어, 애들 되게 예쁘게 입고 나왔다. 저렇게 예쁘게 입고 나서 점점 썩어가지. 얼굴과 모든 것들이 썩어가. Maria, not Maria, I'm a man. 심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의 팀입니다. 귀엽다. 만의 퀸입니다. 퀸입니다. 시영이는 부산에서부터 했었거든요. 거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가 배틀 나가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봤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독하게 연습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확실히. 아니 방이 되게 좋아졌다. 아니 우리 때보다 너무 좋아졌다 환경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래요. 진짜 아예 다 듣는 거지. 다 들려.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우리끼리는 막 그런 것도 했었어. 그 벨티 같은 거 있잖아. 벨이 없으니까 목티. 목티하고 다 우리 되게 귀여웠어. 우리는 귀여웠어. 안녕하세요. 저는 디벤드를 이전한 채영입니다. 내 친구 미남형입니다. 초록색 너무 예뻐. 야, 난 진짜 초록색 싫었는데 원투 때 내. 아, 초록색 예쁘지? 나 퍼스널 컬러가 안 맞거든. 피트닉 연사를 느꼈지. 빨간색이나. 빨간색 이런 거 바르고 있어. 근데 어떻게 미나를 처음 듣네? 그니까. 신기하다. 운명인 거야. 여기... 지금 울플러 팀이 나오고 있는데, 미니 언니라고 저희 메가포르 원트에 히든 댄서로 나와주신 언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배틀을 진짜 잘하긴 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내가 힙합을 해서 그런가 봐. 진짜 지금 짱 리퍼블릭 팀 나오는데, 여기 커스틴 리더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커스틴 볼 때마다 내가 우리 뭐하나. 너무 닮았다고. 커스틴 영상에 내가 맨날, 아나야, 너 춤 잘 춘다? 아나야, 너 이번에 미국 갔더라? 아나랑 너무 닮았어. 당연히 우리 아나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신체도 약간 비슷하잖아. 우리 아나 춤 잘 추거든요. 오라메리! 마이크 전에 한 팀씩 내려올 때가 진짜 재밌다고! 뭐라고 뒷담화를 할지. 뒷담화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뒷담화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는 대본은 없어요. 지금 진짜 대본 없어요. 끝날까 봐. 나 바다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잖아. 그럼 틀어서 맞으시. 디벤덴 나옵니다. 안무가라고 타이틀을. 미나 폭주 영상. 너무 시끄러운데. 좀 시끄럽긴 해. 우리 영화에서도 제일 시끄러운 사람 빨리 죽어. 우리 영화에서도 제일 시끄러운 사람 빨리 죽어. 제일 시끄러운 사람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과연 어떤 욕을 들었을까 디벤덴은? 저는 사실 미남형님을 잘 몰라요. 그냥 댄서길. 그냥 댄서길. 저는 댄서 2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댄서 3의 군조야. 여보세요?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한테 맞아 들었어요? 너 댄서 3하라고 나 댄서 2 할래? 내 친구 미나 댄서 1, 나 2, 댄서 4. 댄서 4 누구 할래? 효백이 할래? 음식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디벤덴 나오고 지금 엄밀히 나왔어. 아 너무 재밌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 껴있었더라면 저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괜찮아? 니네도 방송 볼 때 재밌었냐? 슈퍼 원볼 때? 아 근데 이건 좀 무서운데?
그건 약간 싸울 거는 한다고 막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이거는 다 싸울 거라는 걸 깔고 보는 거잖아. 와, 잼 리퍼블릭 나왔는데 지금 오드리가 지금 노리스펙 6개인가? 좋아하잖아. 그 오드리야, 이게 노리스펙이 좋은 게 아니야. 그래, 오드리 보여주면 돼. 멘트에서 보여주면 돼. 그런 친구들이 더 멘탈 셀 수도 있어, 뭔지 알지? 어떡해, 나 최연이 보는 거 같아. 배틀에서는 그래도 마네킨이랑 울플러가 좀 세지 않을까? 근데 왁시도 저희 원스 레아프를 나왔었거든요. 사실 근데 윤지랑 같이 부르려고 했었는데 근데 윤지가 중국에 체류를 해가지고 못 불렀어. 너 배틀 많이 나가봤어? 난 진짜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안 나가봤어. 근데 배틀 나가면서 아는데 이게 사실 신사람들 그냥 진짜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결과 진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진짜 아니야. 그래서 진짜 배틀 많이 나가보고 진짜 자기 춤 잘 추는 사람들은 오케이! 네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넘기는 댄서들도 진짜 많기 때문에 너무 막 졌다고 해서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 게 절대 아니고 여기서 뭐 윈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진짜 졸라 대단한 댄서라고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승패로 생각해서 대중분들이 그 사람 실력을 판단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다 잘할 수 있지만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커스틴 나왔습니다. 예고편 나왔지. Power and Power. Power and Power. 나 배틀했어. 리혜연이 뽑았거든? 나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붙고 싶다고 말했어. 난 그래서 리혜연이었어. 따라했네 너. 커스틴이 나 따라했어. 근데 파워야. 센 사람이랑 붙어야지. 웩시를 뽑았네. 시연이는 우리 부산의 자랑. 시연아! 언니가 응원한다. 부산의 자랑. 근데 이거는 진짜 시연이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25인가요? 25이야? 내가 저렇게 건강에 춤을 추지. 우리 나이였으면 저런 춤 못 춰. 난리 났지. 야, 나 25살 때 커스팅 아까 쳤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건 진짜 누가 이길까? 진짜 냉정하게 보자, 냉정하게. 난 코스틴 풀스타라는 거 너무 궁금해. 근데 노래가 다르긴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 그지. 그게 사실 배틀에서 좀 룰이 다르긴 한데. 아, 원래 하나 한국어로 쓰는 거야? 같은 그 노래를 잘 살린 사람한테 들어주는 거야. 이게 노래방도 사실 있잖아. 네. 와, 와 하고 있냐? 야, 나 소름 돋았어. 와, 야, 코스틴 잘한다. 아, 나 왜 갑자기 우리 모아나가 너무 보고 싶지? 저거는 그냥 신체로 밟았어. 그냥 신체 조건으로 그냥 와 이거 나 누가 이길까? 근데 스킬적인 거에서는 왁시가 진짜 확실히 그 음악적인 거를 표현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와 근데 피지컬로 그냥 음악 표현한 건 커스틴이 미쳤는데? 너는 누구? 커스틴? 난 그래도 왁시. 나도 왁시 쪽이긴 한데 와 어, 그럼 왁시잖아. 또 봐. 어? 왜? 이게 지금 룰이 이게 문제야. 아니 왜냐면 둘이 차이가 분명히 났으면 한 명이 나왔으니까 그쪽 박스 중인 거야? 맞아. 그거야. 원래 배틀 룰은 그렇잖아. 어? 이게 배틀 룰이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 이거 우리 때도 지금 말 많이 나왔어. 그래? 한번 더 해보지 뭐. 아, 같이? 우리 보는 우린 좋지. 아 근데 이거 노래도 와우 커스틴 해. 엉덩이 와우. 아! 야, 아니, 이건 진짜 솔직히 왁시한테 너무 유리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커스틴 장난 아니다. 와! 지금 하리무랑 레드릭이랑 하는데 울다. 와, 시작 전에 운 거였어. 왜 울어? 하은아 울지 마. 아 제발 흥분하지 말고 그냥 잘해. 선생님 울었어. 아 감정 빼, 감정 빼. 춤춰. 그래 춤춰 춤춰. 아, 나 춤춰. 아, 빨리 춤춰. 아, 하나. 근데 하림이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리스펙의 태도라고 생각해,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선생님한테 배워서 지금 이렇게 텐션 올라서 춤을 춥니다를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선생님한테 그거라고 생각해. 근데 진짜 하은이 감정이 좀 앞선 게 좀 아쉽긴 해. 근데 좋고 근데 너무 믿고 또 좋고 쌤도 여전히 너무 멋지십니다. 와 눈물이 나잖아. 왜 울어 갑자기. 우는 줄도 몰랐네. 그게 뭔가 무슨 감정인지 알 것 같아. 오드리가 33표를 받았다고? 근데 예쁜 거밖에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근데 예쁜 게 제일 큰 무기야 이거는. 맞아. 그건 맞아. 아무리 내가 춤을 잘 춰도 예쁜 게 다긴 해. 충전줄래 졸라 예쁠래 하면 나 졸라 예쁠래. 난 본치가 되고 졸라 예쁠래. 잘할 텐데 오드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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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들었다 할지 몰랐네. 와! 와!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너무 기특해. 근데 끝나니까 표정 변하는 거 봐. 근데 채연이도 그랬어. 할 때는 막 군디집혀서 하다가 끝나면 아, 진짜 계속 채연이가 생각나서 어, 나는 되게 맞다. 일단 오드리를 계속 응원하게 되는데 잘해서 너무 다행이다. 리아킴 쌤이 사실 진짜 올 장르로 되게 너무 잘하시는 분은 맞아. 배틀 프리스타일에서 실력으로 진짜 절대 절대 깔 수 없는 사람인 건 진짜 맞아요. 어떡해 안 나오고 끝났고 다 없죠. 1화 방송이 끝났는데 한인우랑 애들이 배틀 보고 되게 못 받쳤어. 왜냐면 나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주셨던 힙합 선생님이 나 뒤에서 되게 욕하고 힘들게 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까지 안 좋아질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뭔가 그게 생각났어. 내가 한인우 입장이고 내가 그 선생님 불러서 배틀했어 어땠을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디벤데베 JJ가 내 제자인데 JJ가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틀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 그냥 뭔가 되게 만감이 교차하면서 하은이의 입장도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생님 이렇게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그 애티튜드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한인우의 입장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 눈물이 났잖아. 근데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PTSD가 어렸을 때 그 스승님한테 받았던 그 배신감과 그 상처와 약간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고 춤 인생에 있어서 스승님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잘 계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진짜 운전하시고 진짜 행복하시길 바래요.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시길 바래요. 일단 이번 수파 원 그 리뷰를 하자면 일단 한국 댄서들은 배틀러로서 뭐 왁시나 윤지는 사실 더 잘해요. 이번에도 너무 잘했지만 원래 세계 배틀 나왔을 때 실력이 월등하기도 했고 전 이번 배틀 때 너무 놀랬던 게 커스틴이 기대가 없어서 너무 잘한다고 느낀 건 진짜 절대 아니고 프리스타일을 되게 자기화시켜서 배틀러로서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리스펙을 했어요. 되게 놀랬어요. 그리고 사실 계속 막 신체적인 조건 그것 또한 전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무기를 가졌는데도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무기를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놀랬고 커스틴 안무도 잘하는데 배틀도 잘한다는 약간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댄서에서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좋고 사실 수우파 1보다 배틀 퀄리티가 더 약간 디테일하고 더 약간 감정이 실렸는지 아니면 이 무슨 감정이 보태져가지고 그렇게 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퀄리티도 높고 배틀다운 배틀을 보는 것 같아서 배틀러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